저희 팟타이랑 대화 시켰거든요? 홈서비스로 시켰는데 내일 오려나 보다. 인사 한 번만 해줘. 안녕 미우들. 안녕. 그만. 불량 걔 코딱지만큼 해주는 거 봐. 내가 주인공이니까. 자기 브이로그라고 아주. 한번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. 안다입니다. 아니 본인들도 셀프로 분량 줄이고 있구만. 뭐해 나보고 뭐라 그래. 어떻게 요 아이들 어떡하지? 아이들 좋아. 왜? 너 말 많이 할 수 있어. 말 많이 할 수 있어. 분량 챙길 수 있어. 분량 챙길 다른 이들은 안 돼 저리가. 이들 좋은데 진짜 막 또라이 이들 있잖아. 막 이렇게 발 이런 이들. 그거 언니 아니야? 아! 발꼬락을 이렇게 꽂을 거지. 야! 카메라 꺼봐. 너 안 되겠어. 나의 팝차에. 내 잡아. 아 오늘 저녁에 고민 상담 재밌겠다. 많이 왔어? 근데 우리 궁금이들은 다 너무 언니들이 고민 상담 해주기에 너무 왜 보자 한번 몇 개 귀엽다 그래야 되나 그래? 너무 보자. 약간 다 고민이 그냥 첫사랑 있는 방법 약간 이런 거 그러고 약간 막 학업이나 이런 거 아니면 친구 관계 이런 고민. 아 나 친구 관계 진짜 얘기 잘해줄 수 있는 말한 맛이 없구나. 미우 애들이랑 달라. 맞아 미우들은 바람핀 얘기 존나. 그때 얘랑 했는데 진짜 너무 매워서. 프라이빗해. 프라이빗하다. 아이들 꼬시고 있는 중. 그 사람 없는 조용한 곳 말고 우리 이태원 가자. 한남동 가자. 그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MVP? 도살장 끌려가시는 거 아니죠? 저희 금샷바 가기로 했어요. 금토 현페인바라고 그 조심히 조용히 해야겠다. 그래서. 너는 무표정으로 있으면 돼. 그러면 이런 거 말하는 거야? 급발진해서 둘 다 알았어. 아니 맞긴 한데. 아니 이렇게 부끄러워할 일이야? 아니 맞긴 한데. 이렇게 나를 부끄러워할 일이야? 아니 너무 고마워. 아 너무 고맙다. 눈물이 나.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. 이해가 안 가네? 눈물이 얘 뒤돌았어. 어머 나 전화기인 줄 알았어. 야! 나 전화 어머 나 인사할 뻔했잖아. 네. 아 진짜 어마어마어마 우리가 또 행운의 아이콘들. 마지막 병이래요. 우리 행운의 아이콘이야. 그만해. 맛있어. 오늘의 안주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건지 모르겠는 양 단새우 세비체 에피타이저. 안녕하세요. 안녕 궁금이들. 이 언니들 좀 매운 언니들이어가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 됐는데 너무 힘들다.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남자를 만나세요. 22살인데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잠시만 내가 22살 때 뭐 했는지 생각하고 있어. 난 결혼했을 때? 저희 촬영 끝나고 마시고 있어요. 짠. 아무도 안 춤춰. 누가 아니, 언니 5분만 사와봐. 아 못해. 싫어. 5분 사와봐. 5분만 한 번. 아! 내가 원래 여기가 아파. 여기가 자주 쥐걸리고. 나 완전 말랑말랑 TV야. 만져봐봐. 와 나랑 언니 나 한번 봐봐. 어, 너 딱딱해. 딱딱해. 언니 잠시만 안 밀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나 완전 말랑이야. 갓질 밀면 그럼 235에서 225 되냐? 어. 잘자요. 아주 뻗어버린 제이미 보유씨.
저런 자세로 자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. 난 언니가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는 걸 보니까 이제 아 지금 찍고 있어? 어 약간 미우들이 좀 불쌍해져요. 아 부었어 어떡하냐. 네 한번 봐주세요.